벡터와 스칼라. 자, 벡터. 벡터는 뭐냐?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진 물리량이에요. 여기서 방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. 벡터의 종류로는 변위, 속도, 힘, 운동량, 충격량, 무게 등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변위, 속도, 힘, 운동량, 충격량, 무게, 거리, 시간, 뭐 질량까지 해서 뭐가 이게 다 뭐예요? 그렇죠. 여기까지만 하면은 1단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. 여기까지 해서. 특히 역학 파트는 여기서 끝납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0단원으로 벡터와 스칼라를 넣었어요. 1단원 들어가기 전에. 여러분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진 요소고 반면에 스칼라는 크기만을 가진 물리량입니다. 무슨 차이인지 아시나요? 벡터를 다들 하고 왔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변위와 거리가 있어요. 변위는 벡터량이죠. 거리는 스칼라량이죠. 그래서 똑같은 S 기호를 쓰는데 변위 위에는 화살표, 벡터 표시를 해줄 거예요, 앞으로.